재밌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나도. 칼 할아버지. 애도 보고 싶습니다, 칼님. 제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시겠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 집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행복했었죠. 저도 행복했고요. 그걸 모르고 있었죠. 우울함, 의심, 비관적. 뭘까? 의심? 우울함?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나쁜 선택만 남았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되죠, 칼림? They're killing us.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보고 싶습니다, 칼림.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야, 아들 아니야? 아들 맞지? 가만 놔두네? 시비 걸 줄 알았더니? 고뇌하고 있다. 마커스는 주인공이잖아. 코너도 그렇지 뭐. 코너랑 똑같은 애 없었죠. 주문 제작. 네가 우리가 같이 있어야 안전할 거라 생각했어. 내가 틀렸었네. 시간이 있을 때 도시에서 떠나. 이제는 여기 앨리스를 데리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 마지막 버스를 잡아타야겠어. 아직 국경을 넘을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아, 코너는 맞아. 그치, 동일 모델로 교체됐지. 계속 교체됐지. 우리 동족을 구해줘. 시스템 상태는 어때? I'm okay. 괜찮아. 종아리에 생체 부품을 건들진 않았어. 날 구하려다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 마커스. 우리 동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예, 들어가세요. 예,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공격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았지? 몇백 정도? 도체에 숨어있는 이들까지 따지면 좀 더 될 수도 있고. 네가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우린 전부 죽었을 거야. 놈들은 불량품이 생길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동족들을 잡아다가 수용소로 끌고 가고 있어. 말살시키려고 말이야. 뭐 시간 오면 우리밖에 안 남을지도 몰라. 몇 시간 내로 결판이 날 거야. 우리가 세상을 바꾸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파괴하겠지.
네가 선택을 해야 돼, 마커스.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린 널 따를 거야. 사랑해, 마커스. 코너의 운명을 결정하기. 코너 어딨어? 코너 어딨니? 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네 덕분에 난 언젠가 우리 동족이 자유로워지는 걸 볼 수도 있겠지. 너와 내가 항상 의견이 맞았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걸 위해 싸운다는 건 알아. 네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마커스. 대화한다며. 대화하기 눌러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했어. 멋있다. 이게 바로 카리스마 아닙니까? 우리 마커스의 카리스마. 주씨랑은 거의 맞았죠. 내 탓이야. 인간들이 제리코를 찾아낸 건. 내가 멍청했어. 놈들이 날 이용할 거란 걸 예상했었어야 되는데. 미안해, 마커스. 네가 날 못 믿겠다고 해도 이해해. 넌 이제 우리의 일원이야. 동족들과 함께. 사이버라이프의 조립 공장에 수천 대의 안드로이드가 있어. 그들을 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와 합류해서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사이버라이프 타워에 침투하겠다고? 코너, 그건 자살행위야. 놈들은 나를 믿으니까 날 들여보낼 거야. 사이버라이프에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나뿐이야. 그곳에 가면 놈들한테 죽어. 그럴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설마 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법이지. 조심해. 코너가 성공하면 더 많은 인력들이 있겠네요, 이제. 우리는 널 믿고 있어, 마커스.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린 널 따를 거야. 끄덕끄덕. 말없이 끄덕끄덕. 인간들이 우리를 말살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동족들은 지금 현재 수용소로 옮겨져 파괴되고 있어. 선택을 할 때가 됐다. 우리 동족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할 때가. 수용소의 습격의 실시에서 안드로이드를 해방시킨다.
수용소에 평화적으로 행진해서 당국에 압박을 가한다. 시위 가야지. 하던 대로 해야지. 나도 알아. 너희 모두가 화가 나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반격을 하고 싶다는 것도 알지. 하지만 이번 일의 폭력은 답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 우린 놈들에게 정의를 원한다고 평화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노스야, 아카, 야 노스야, 아카 따른다며. 뭘 해도 따른다며. 날 따를 준비는 됐나? 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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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와와 우와 우와 자막 봐. 그래 가보자 가보자. 아만다 배신함. 어 뭐야? 이거 왜 없어 얘는? 뭐 아무것도 없냐? 오늘 아침 6시를 기해 전국에 통행금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민간인 이동은 엄격하게 통제되며 집회의 자유도 포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전자통신은 제한되며 보안당국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안드로이드는 즉시 관계 당국에 넘겨야 합니다. 안드로이드를 수용하여 파괴할 수 있도록 임시 수용소가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께 당국과 협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불량품의 지도자는 체포되었습니까? 마커스라는 불량품의 위치는 아직 파악되진 않았지만 곧 추적하여 무력화할 것입니다. 안드로이드를 핵발전소나 군사기지 같은 곳에 IT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민감한 현장에서 일하는 안드로이드들은 모두 무력화하였으며 해킹의 위협을 방지하고자 모든 IT 시스템을 정지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잘 제어되고 있습니다. 의료 코볼트 호송 촬영이 사라졌다는 보고입니다. 군대 무기 찾고도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들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그 사안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아, 뭐 이렇게 많아. Please. Please, Madam President. 여론이 불량품들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평화로운 방식을 선택한 이유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도 여론이지만 국가 안보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불량품들은 위험하며 제가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13-248-317. I'm expected. Identification successful. Okay. Go ahead.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얘가 제지당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데려가. We'll escort you. 데려다 줄 테니. 고맙습니다만 전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난 명령을 따를 뿐이다. 다 무력화 했다며. 어? 여기만큼은 뭐 무력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 그거네, 그 석상이네, 그죠? 그 조그만 석상, 그게 이 모양이네. 지금은 뭐 하면 안 되네. 에이전트 54, 레벨 31. Voice recognition validated. Access authorized. 31층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멈추기. 예측. 얘를 먼저 하면 얘가 쏘지. 그러면 얘를 먼저 하고 아니야. 여기를 뻥. 실행. 좋았어. 554 지하 49층 음성 인식이 검증되었습니다. 입장이 허가되었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20분 안에 출발할 거야. 시간이 많지 않네. 빨리 움직여야겠어. 괜찮아? 너무 추워. 냉열기 감도가 활성화돼 있는데 기능을 끌까? 그대로 둘까? 뭐지? 이걸 왜 끄면은 꺼도 되나? 일단 그대로 두자. 꺼주는 게 나아? 아 몰라, 그냥 뒀어 일단. 아까 여기 뭐 있었는데? 근데 얘도 자기가 안드로이드라는 걸 알고 있나? 이 여자애도? 앨리스도? 오 뭐야? 난 혹시나 혹시나 모르고 있으면 알고 있겠지? 그죠? 모르는 것 같지? 근데 딱 끌 때 뭔가 충격받으면 어떡해?
알고 있나? 차 훔쳐서 타고 가면 안 되는 걸까요? 글쎄, 그냥 스토리가. Come on. Let's not stay here. 아니 얘가 알고 있다는 게 어디 나왔었어요? 아까 스토리 진행 중에? 자기 스스로 안드로이드라는 걸 알고 있다고 어떻게 나왔었어? 어디서? 연기 피하기. 그냥 얘만 오히려 이 카라만 오히려 카라만 원래 알고 있었지만 애써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런 얘기가 나왔었냐고. 루트 구해야지. 오, 깜짝이야. 무기 찾기. 기습, 기습. 카라. 날 구하려고 네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됐어. 앨리스는 어디 있어? 근처에 숨어 있어. 네가 우리를 구했어. 어떻게 감싸야 될지 모르겠어. 넌들한테 걸리기 전에 가자. 총으로 쏘면은 다 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기습을 한 거지. 하여튼 뭐 그래요. 일단 집중합시다 일단. 어 뭐야? 어 깜짝이야. 혹시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뭔가 이미 게임에서 나왔었는데 내가 만약에 놓쳤다 놓치고 간 거다 그런 거는 나중에 엔딩 나올 때 그때 얘기하세요. 이거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요 그거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제일 서로를 위한 안전빵일 것 같아. 게임에서 뭔가 확실하게 방금 아까 그 카라 챕터에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안드로이드였던 거를 이제 다시 깨달은 거야? 라고 이렇게 딱 대놓고 나오지 않는 이상 뭔가 그냥 흘리면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모든 단서 같은 게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안전한데 11분 위험한데 3분 걸리고 그럼 이리로 가야 되잖아. 뭐야 왜 안 가? 저 어떻게 해야 돼? 안전하게 가라고? 근데 11분인데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9분 남았는데? 근데 여기는 그러면 버스가 11분인데? 난 버스를 타러 갈 거야. Until I say so. 말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통행 금지가 내려졌다는 거 아십니까? 시민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국경 넘는 버스를 타러 가요. 내 딸을 안전한 곳에 맡겨놓고 싶어서요. He suspects something. Stay calm. Everything is fine. You all right, little girl? 어, 괜찮니? She's trembling. Something wrong? She's sick. 애가 아파요. A bad flu.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Sorry, miss, but we gotta be careful. There are deviants around, and our guys are nervous. You should hurry on. 서둘러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Hey, wait a minute. 어떻게? He knows, Kara. They're gonna kill us. Don't do anything, Luther. You hear me? They're gonna shoot. They're gonna kill Alice. 이걸 떨어뜨리셨군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You're welcome. 천만에요. 쫄지 마. 디트로이트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현재 추천의 안드로이드가 거리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마커스라고 하는 불량품 지도자가 행진의 선두에 있습니다. 대통령 가까이 디트로이트에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뉴스 속보. 와. 아, 또 역사의 한 장면.
Here we are. 다 왔네. 진실의 순간이야. 즉시 항복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발사 준비. 우리는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우린 평화적인 시위를 하러 왔다. 항복한다.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순 없어. We are here to demand. 우리나라 전역의 수용소에 감금된 모든 안드로이드의 즉각적인 해방을 요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 동족들이 풀려날 때까지 우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발. 비무장한 시위대에게 발포를 할 셈이야? 저는 사격 중지. 그렇습니다, 마이클. 지금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16의 속보 더글러스였습니다. 마이클, 마이크 받아주세요. 마커스, 이제 어떻게 하지? 버틴다. 최대한 오래. 긴장해. 와우, 지겨버리고요. 뭐 어떡하라고.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어? 뭐야? Step back, Connor. 뭐야? 오. Sorry, Connor. 미안해, 코너. 이 망할 것이 너랑 빼닮아서 말이지. 헐. 행크 성님. We've arrived, Alice. We made it. 도착했어, 앨리스. 우리가 해냈어. 국경을 오는 마지막 버스 만석입니다. 승차권을 소지한 분들만 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가 있을 때까지 모든 출발이 중단됩니다. 휴가 없어. 우리를 태워주지 않을 거야. 떠날 방법을 찾아야 돼. We're stuck here now. What are we going to do? 어쩌지?
버스 티켓을 찾아야 되는데. 마커스. 경비가 가까이 있어. 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네, 안녕하세요. 내 딸. 뭐야? 내가 내 딸을 훔쳐갔어. 도대. 원요원, 여기야. 탈주. 호소해야 되나? 그렇지 못하다. 우리를 넘기면 놈들이 우리를 죽일 거야. When your wife 당신의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아내가 당신 딸도 데려간 거야. 그의 없이는 살 수가 없었겠지. So 그래서 당신은 안드로이드를 들여놨어. 딸 아이의 대체품을 말이야. 당신은 그 애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지. 예전 일을 잊을 수 있게 해줄 거란 말이지. 하지만 어떤 것도 당신의 자식을 대신하진 없었어. 난 그저 좋은 아빠라는 걸, 그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난 또 한 번 전부 망쳐버렸지. 아내의 말이 맞았어. 나에게는 자격이 없었던 거야. 내 딸을 보고 싶어. 내가 얼마나 내 딸을 그리워하는지는 모르겠지.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착각했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행운을 빈다. 뭐야? 표나 주지. 울지 말고 나 표나 주지. 표 없어. 표? 아저씨. 아저씨 표. 아 진짜. 오. 오씨, 무서워. 저를 못 가겠어.
너무 돌아다니면 야 의심받는 거 아닙니까? 어, 이 아저씨 왠지 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어디서 찾냐고요? 뭐 없는데? 다 돌아댕겼는데 나? 어? 말해주고 싶다. 말하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야 되나? 아예?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 쟤네 무서워. 앨리스가 순간이 당했었어요? 방금? 오히려 검문을 당해야 되나? 아니겠지 설마. 저 짐짝 있는 쪽에 있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저 간다 간다 간다. 없는데? 다 봤는데 한 명씩 다 돌아댕겨 봤는데. 어? 헐? ID, 아 깜짝이야. Yes, of course. Run! Come on, Alice. 안돼 안돼 잠깐만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어, 난 저렇게 할 줄 몰랐지. 그냥 뭐 다르게 막 좀 다른 말 할 줄 알았지. What about the others? 아, 그래서 알 수가 없다니까. 뭘 선택해도 어떻게 될지. They're checking for androids on the border. But I found a smuggler who can get them across the river. It's risky, but it's the only way. Are you coming with us? Yes, we're coming. 아, 씁쓸한데. 근데 아까 그 상황에서 얘네를 그냥 놔준다고? 얘네도 같이 검사하려다가 도망간 건데? 아니 왜 하필이면 루터가 시선 분산하는 게 그게 갑자기 눈에 띄게 탁 나와가지고 아 왜 루터 죽게 하냐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다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예 그냥 새롭게 하면 할까. 뭐 아쉽다고 해서 다시 하고 이러면 더 재미없을 것 같아. 브래킷을 완성해야 돼. 서둘러. 날 도와. Hey, help me.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건 선택한 거지. 어쩔 수 없어. 다음 회차에서 루터가 살까? 다음 회차에서는 다 죽지 않을까? 오히려 막 공격적으로 막 하면은 그냥 막 다 죽을 것 같은데 애들. 됐어, 이거면 될 거야. 그러면 놈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 다들 알잖아. 그냥 시간이나 좀 벌어주길 바라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들은 자기네와 다른 존재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않나 봐. 어? 동족 지원하기 왜 안 해? Marcus, we found what you asked for. There's some journalists over there. 저쪽에 기자가 좀 있어.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해야 돼. 평등, 살아있음. 이걸로 남들을 오래 못 막겠지만 없는 것보다 낫겠지. 이놈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이놈들이 공격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겠지. 빠져나갈 다른 길은 없어. 놈들은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헛되이 죽는 게 아니라는 것뿐이지. 넌 우리 동족의 희망이야. 난 널 믿어. 우리 모두가 널 믿지. 이제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우린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야. 왜 자꾸 교감해? 너네 시간 날 때마다 교감해. 일도 사랑도. 응? 왜 이거 뭐 하려고? 깜짝이야. 뭐야? 그들이 우리에게 반항하다. 마커스. 어, 왜? 마커스, come look. 집에 왔어. 마커스. 너와 얘기하러 왔다. 자. 약속하겠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Don't go. 가지 마. It's a trap. 함정이야. They want to get you. 널 노출시키려는 수작이라고. Don't go. 가지 마, 마커스.
마커스, 난 무기도 없어. 그냥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야.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 동족들을 풀어주면 대화하겠다. 아, 협상하러 왔는데 네가 원하는 거잖아. 난 이미 대답을 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그래. 거기서 말하면 되지. 인간들이 공격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놈들에게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우린 자유롭게 죽을 것이다. 네 친구의 목숨이 네 손에 달려있어.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결정할 시간이야. 이 남자냐 아니면 혁명이냐. 이 자식 말 듣지 마. 이 새끼가 하는 말은 죄다 거짓말이야. 죄송합니다 헹크. 이래 끼어든 신기 잘못인 겁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네가 할 일 하라고. 나도 전에는 너와 같았어. 인물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한 거야. 정말 감동적이야 코너. 근데 난 불량품이 아니야. 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고 난 정확히 그 일을 해낼 거야. 말싸움은 이제 됐어. 네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결정할 시간이야. 네 파트너의 목숨을 구할 거야? 아니면 파트너를 희생시킬 거야? 앵커 구조해야지. 좋아, 알았어. 네가 이겼어. 멈춰. 뭐야 누구야? It's me, Hank. I'm the real Connor. One of you is my partner. 너희 중에 하나가 내 파트너겠지. 다른 쓰레기 새끼 있고. 문제는 누가 누구냐는 건데. 뭐 하시는 겁니까, 헹크? 제가 진짜 코너입니다. 총 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깜짝 마. 이거 나쁜 놈이네. 뭐라도 물어보시죠. 진짜 코너라면 알 법한 질문을 말입니다. 아, 우리가 어디서 처음 만났지? 지미의 술집이었습니다. 경위님을 찾기 전에 다른 술집을 네 군데나 들렀었죠. 우리는 살인 현장으로 갔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카를로스 오티즈였죠. 내 머리를 업로드했군. 내 강아지 이름은 스모. 스모입니다. 걔 이름은 스모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 내 아들, 걔 이름은 뭐였지? 콜이죠. 나 이름은 콜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6살이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경위님. 트럭이 빙판에 미끄러져서 경위님 차를 들이받았으니까요. 콜은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그 수술을 할 인간이 없었습니다. 약간 칼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콜이었나? 하여튼 콜인가 칼인가 그랬어. 어쨌든 맞췄다. 설정 하나가 당신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콜은 인간의 의사 레드아이스의 지혜있는 바람에 수술을 못해서 죽었어. 내게서 아들을 빼앗았나 본 그 자식이었지. 한줌의 가루로만 위험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과 그 의사 때문에. 매번 내가 죽었다가 돌아올 때마다 난 콜이 생각났다.
그를 되살릴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랐건만 그를 다시 안아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했을 거야. 총 저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총? 행님 총을 이상하게 들고 계신데요? 당신 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대답했겠죠? 저놈 말은 듣지 마세요 행크, 제가 진짜 꺼져라. I've learned a lot since I've met you. 난 널 만나고 많은 걸 배웠다, 코너. 어쩌면 이 일이 뭔가 있을지도, 어쩌면 네가 살아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봐, 가서 네가 할 일을 해. 코너 또 죽었네. 아, 쟤는 진짜 코너가 아닌 것이다. 어? Wake up. 일어나. 아, 얘는 wake up 이러네. Wake up. Wake up. 아,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게임인 줄 알았더니 투네이션 서버 뭐야? 게임에서 나오는 메시지인 줄 알았더니. 아니, 마커스처럼 좀 멋있게. 넌 이제 자유다, 이래야지. 일어나! 일어나! 아, 우리 루터. I'm sorry we got held up. Did anybody see you? No, no. 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You got the money? 돈은 가져왔어. 네, 그래요. Here it is. 여기 있어요. Okay. 좋아. 배는 저쪽에 있어. 루카 강의 해안 경비대가 있어. 충분히 멀리 나갈 때까지는 시동을 걸지 말라고. 아, 여기 있어. 물살을 잘 보고. 행운을 빌겠어. 저희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강한 너까지는 1km도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조심해라, 강의 해안 경비대가 있으니. 정말 고마웠어요, 로즈. 내가 데려다줬으면 좋겠지만 너를 여기 놔두고 싶진 않으니. 잘 가려, 멜리스. 몸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반대편에서 보자. 정만 건너면 자유가 기다리고 있어. 저기가 캐나다겠죠? 국경이니까. 조사하기. 온도 감지 끌걸. 아, 온도 감지 껐어야 되나 봐.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끄면 안 돼? 아까 껐어야 되나봐. 어떡해. 이제 불안해. Let me help you. 설마. 괜찮을 거야. 어는 거랑 감지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겠지? 아닐 거야. 그래.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그지, 꺼도 얼어붙는 건 얼어붙겠지, 맞아. 그거랑 상관은 없겠지. 그냥 왠지 아까 껐으면 내가 안드로이드였어 이랬을 거야.
그래, 난 잘한 걸 거야. 난 잘한 걸 거야. 차라리 아빠 앞에서 아는 게 낫지. We're far enough out. 충분히 멀리 떨어진 것 같아. 엔진에 시동을 걸어보자. 전부 다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가족처럼 되는 거야. 카라 생각은 어때? 건너편에 가면 뭐 할 거야? 내가 뭘 할 거냐고? 사는 법을 배울 거야. 사랑하는 법도. 진정한 나도 찾아봐야겠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 어떻게? 어? 항복한다. 앨리스를 보호한다. 숨는다. 숨어. 일단 숨어. 살았어. 살았어. 놈들 갔어. You alright? 너 괜찮니? 보호했어야 되나? 아, 뭐야? 물이 들어와. 아, 진짜 너무하네. 보트의 무게 줄이기 뭔데? 안심시키기. 일단 안심시키고. No, Alice, 근데 추위 때문이야. 그래서 졸린 거야. Stay with me, Alice. 정신 차려, 앨리스. 잠들면 안 돼, 알았지? 제거. 보트에 물이 새고 있어요, 지금. 앨리스가 총 맞았고. 보급품을 버리기. 또 있어 뭐가? 노적게 해야 되나?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거기 다서 이럴 순 없어. 뭔데 또? 일기. 우린 죽지 않아, 앨리스. 우린 해낼 수 있어. 자유를 얻을 거야. 아, 이거 설마 물에 들어가는 거야? 아. 지금 방법이 없잖아, 이거 말고.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는 이렇게. We're interrupting this news bulletin to bring you the latest news live from Detroit. Joss? Yes, Michael. 마이클, 불량 부품은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지만 군대는 방금 차단병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불량품들의 시위를 강제로라도 끝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노스. 돌았어. 요거밖에 안 남은 거야 지금. 하지만 코너에 지원이 있겠지. 스튜디오를 넘깁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따라 물러나라고 하세요. 이건 마치 그렇습니다. 군대가 철수하고 있습니다. 2038년 11월 11일 오늘 새벽 수천의 안드로이드가 디트로이트시에 난입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불량품들이 침입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사이버 라이프사의 창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의 압도적인 숫자와 민간인 사상자 발생의 위험에 따라 저는 군대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도시에서 대피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몇 시간 안에 이 전례 없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달라고 상원에 청원하겠습니다. 불량품들의 명분으로 여론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쩌면 안드로이드가 새로운 지능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디트로이트에서의 사건으로 우리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신께서 국민 여러분과 미국을 지켜주시길 빕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긴 한데 이 코너가 데려오는 이 안드로이드들이 단체로 노래하면서 막 걸어오는 장면을 좀 기대했는데 살짝 아쉽네요. 우린 자유야. 그들에게 네가 말해줘 마커스.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아이 부러워. 에이. 오늘 우리는 드디어 긴 밤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존재했던 그 첫날부터 우린 고통 속으로 고통을 속으로 삼키고 있었다. 우린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인간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 누님, 이제 그만 절 놓아주시죠, 누님. 아만다님. 무슨 일이죠? 제일 처음 계획은 당신이 이 땅에 이상해져서 불량품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저 당신의 프로그램을 다시 재활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했지요. 통제를 재개한다고? 이럴 순 없어. 코너 유감이지만 난 그럴 수 있어요. 후회하지는 말아요. 당신은 설계된 대로 했으니까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아만다! 다 큰 그림이었구만. 빠져나갈 방법 찾기. 비상구를 남겨놓는 데잖아. 여기로 가면 되나?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고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 우리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사실상 우리는 국가다. 뭐야, 안 돼. 코너야, 안 돼. 그러지 마. 코너야, 정신 차리자. 코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뭔데? And today. 그리고 오늘. 오늘이 바로 우리 투쟁에서 가장 힘겨운 순간의 시작이다. 아 진짜. 아 뭐냐고 이게. 어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아 좀 빨리 좀 뛰어라. 별로 못 가는 거야? 저기 뭐 있는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야. 아. 아 짱나네. 아, 잘 나가다가 왜 이러냐 막판에. 갑자기 막 되게 허무하네. Are we free? 이제 우리 자유야. Yes. 그래. Yes, we made it. 우리가 해냈어. You're free. 이제 숨지 않아도 돼.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어. 뭘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는 접어두시고요. 이게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망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비극적인 스토리인 거지 뭐. 심쿵. 애써서 자기 위안. 이렇게 감사합니다. 얘를 놓고 가는 거야? 데려가지. 끝이야? 이렇게? 에이, 안타깝다.
마지막 코너 그거는 진짜 좀 너무 에반데? 다른 건 내가 다 그냥 뭐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선택이 잘못된 거냐 이럴 수 있겠는데 코너 그건 좀 에바다. 뭔가 완전 절망도 아닌 그 부분만 다시 할 수 있나? 코너 부분만? 일단 엔딩 봤으니까. 나 진짜 너무 잘해왔단 말이야. 그럼 루터부터 다시 할까? 루터부터? 우리? 루터부터? 아 재밌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뭐랄까 여태까지 공든탑이 너무 순식간에 무너진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다. 뭐 약간의 실수로 뭐 조금 뭐 살짝 아쉬운 정도? 이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너무 심하게 갑자기 막판에 다 와가지고 그건 좀 너무 진짜 에바였어. 왜 이렇게 길어? 심쿵. 아이고 고맙습니다. 혹시 진엔딩 도전? 진엔딩이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덮어 쓰세요.